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면 참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북송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그 북한 수용소 자료를 찾아봤지만 극비사항이라서 저희가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탈북 미녀분들이 직접 자신들이 머물렀던 수용소의 그때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자, 먼저 신은희 씨의 그림부터 보시죠. 자, 신은희 씨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. 무산 보위부 감옥이거든요. 저 원으로 돼 있잖아요. 이게 간수가 중앙에 딱 서 있고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명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. 1호 방부터 10호 방까지 있었는데 저희는 8호 감방에 있었고요. 그리고 간수 앞에 밥차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저게 밥만 주는 게 아니고요. 저기서 잘못하면 사람을 저 차 뒤에 매달아가지고 하얀 공간 복도로 막 끌고 다녀요. 그러면 사람 막 아파서 비명 소리가 막 아 이런 소리도 아니고 막 이런 소리로 막 비명을 질러요. 그 바닥에 다 네, 그렇죠.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냥 이렇게 깨끗한 바닥이 아니고 울퉁불퉁 울퉁불퉁해서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도 그러니까 나고. 묶어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뒤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막 뛰어다니고요. 그러고 시체 거두는 창고거든요. 근데 그 창고 안에 뭐 들 것도 있고 백포도 있고 사람 죽으면 저기서 이제 와서 가져가는 거죠. 그러고 앉아있을 때 보면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씩 앉아있는데 다 앞바다리하고 앉아있어요. 근데 저거를 하루 종일 앉아있게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되고요. 특히나 화장실 갈 때는 손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근데 어떤 여자가 그거를 물어 못 보고 새벽에 조용할 때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어요. 근데 소변을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. 걔도 좀 예, 많이 맞았죠. 아니 본인들은 볼일 볼 거 아니에요. 네, 그리고 저 옆에 화장실은 그냥 변기랑 물통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물통에 물도 잘 채워주지 않아가지고. 아, 그럼 씻을 수 없는 거예요? 더구나 어떤 줄 알아요? 그 온성 보이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변을 보잖아요. 그러면 보이지도 않으니 막대기 가져다가 변을 막 이렇게 찍어봐요. 왜냐하면 돈을 먹고 나오면 그 변을 볼 때 돈이 나오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국수죽 같은데 거기에 설사약을 타서 주거든요. 그거 먹고 빨리 설사해서 돈을 빨리 나오게 하려고. 돈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. 에이, 뭐. 얼마나 먹었어요? 그냥 먹는 거예요? 200원. 비닐에 싸서 먹어요? 그거를 그러니까 작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적셔서요. 이렇게 꽉 말아야 돼요. 만 다음에 비닐에 여러 겹을 싸면 전 200원이었는데 그냥 저 엄지손가락 요만하게 됐어요. 이거를 이제 삼키려고 일단 입에 넣었는데 이게 이거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넣으려고 막 안간힘을 엄청 썼어요. 눈에 눈물도 진짜 가득 차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도문 국경 다리 넘는데 앞에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괴력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거를 손가락으로 막 넣었어요. 쑤셔 넣었어요.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 걸려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고 이제 다 넘어가서 온성에 내렸는데 막 머리 들었다고 때리고 뭐 야야 뭐 이 갔나 저 갔나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거 딱 경험하니까 이게 여기 걸려 있는 게 언제 내려갔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너무 공포.